전쟁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발발한 전쟁 가운데 내전을 제외하고 국가 대 국가 간 전쟁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전쟁 중 하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국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방어적 공격 전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의 친서방화로 인한 러시아의 안보 불안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죠. 당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7월 4일 국민 단합의 날 연설에서 2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사정이 더 나빠졌을 것이고 1941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던 것을 예로 들며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계속 친서방 국가가 되고 안보 협력 강화가 되니까 러시아가 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죠. 일단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을 러시아의 적대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장 2007년 미넨 연설에서 푸틴은 서방 지도자들 면전에서 나토의 확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토는 자신의 전력을 우리 국경에 전진 배치시키고 있으며 나토를 동쪽 확대하지 않겠다는 보장은 어떻게 되었는가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 압박 정책이라는 러시아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는데요.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시기에 러시아 안보의 핵심적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러시아는 이를 자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레드라인 침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모두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느끼기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는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강한 반러 성향을 지니고 있고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현대식 무장에 상당한 지원을 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핵개발까지 시사한 상황에 실체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일부 학계에서는 이러한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에 편입되고 러시아를 만약에 추월하게 되면 이는 다른 어느 동구 유럽 국가의 서방 편입보다도 러시아 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고요. 러시아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푸틴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러시아 세력권의 이탈에 서방권에 편입되면 서방의 미사일이 러시아 국경으로 초밀착해 다가온다는 안보적 위협 이외에도 유라시아 역내 리더십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핵심 동력을 상실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안정과 국가발전 도모의 심대한 위해 요소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친서방화가 된 것은 맞습니다. 2021년 7월에 서방의 31개국을 초청해 흑해에서 대규모 시 브릿지 훈련을 우크라이나와 공동 주관하기도 했고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2008년 부카레스트 선언문의 모든 부분을 지속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주도했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략 파트너십 헌장을 체결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서방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기도 했거든요.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이 전쟁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가 주장하기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는 나토 가입을 우선적인 목표를 두지 않았던 나라가 바이든 집권 이후 대러 적대 정책을 노골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긴장이 임계점에 달했고 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침공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러시아의 현 집권 세력의 기득권 영속화를 위해 또는 식민지로 여겨온 이웃 약소국의 이탈 방지와 같은 목적을 위해 안보 문제를 빌미삼아 서방과의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키고 전쟁을 일으켰다고 평가했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식민지 국가도 아니고 주권 국가인데 왜 러시아의 허락을 일일이 받으며 외교 정책을 수행해야 하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실제로 나토 동진으로 인해 안보 위협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완충지들을 자국 안보 확보의 필수 조건으로 여기는 러시아의 안보관 자체가 제국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4년에 크림반도 사태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발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을 뿐더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위협을 가하면서 왜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 강화나 나토 가입 시도를 하는 것은 안 되냐는 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동진은 역사적으로 구소련으로 인해 당한 게 많은 나라들이 또다시 그런 역사적 되풀이를 하지 않기 위해 자위적인 차원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러시아가 감히 여기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나토 동진에 대한 안보 불안 호소를 가장 된 트집으로 규정하는 모습입니다. 나토가 본질적으로 방어적 집단 안보 기구이고 현실적으로도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역시 상상 불가능한 일이기에 러시아의 안보 불안 호소는 현실에 기반한 주장이라기보다는 러시아의 인상 비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러시아가 과한 안보 불안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푸틴 정권 차원에서 부추겨진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안보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강이나 산과 같은 자연 방벽이 없어서 자신들의 지리적 환경이 안보에 취약하다는 안보 강박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프랑스나 몽골, 독일과 같은 큰 세력이 생겼을 때마다 참혹한 침략을 겪었던 역사적인 경험은 러시아가 주변 세력에게 피해 의식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잊지도 않은 일을 과대망상하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는 현재 전쟁은 러시아의 의도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국의 안보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다고 한 건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전에 자국의 안보 증진을 위해 타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인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러시아의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가 빚어내고 있고요. 또 당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탈 나치어와 탈 무장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특별 군사작전을 선언할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교체할 목적으로 한 자의적인 차원의 작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1년이 다해가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을 평가나 분석하는 것은 사이버 레카인 제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각국의 입장이 어떤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